선수와 커즈 선수의 월드바둑 챔피언십 4강에 올라갈 선수를 가리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잡게 됐고요. 네, 잡고 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흙이 다 잡긴 잡았어요. 네. 잡긴 잡았는데 이 돌은 원래 한때 그냥 잡아있던 돌이었고 그리고 흙이 여기를 붙여서 이제 변화를 구했는데 흙이 얻은 것은 이제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베개 쉽게 정리를 하더라도 여기 한 15집 정도를 네. 얻었는데 백이 선수를 잡고 뭐 이런 쪽 어디 넓혀가버리면 이석점이 그냥 고스란히 백의 수중, 백의 진영으로 들어가버리거든요. 이거는 좀 실패입니다. 네. 여기도 이으면은 막아야 되죠. 끊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이었어요. 네, 먼저 있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지금은 네. 여기를 흙이 살리더라도 이쪽이 터져버리면 네, 이쪽이 터져버리면 집으로도 그리고 이 석점은 어차피 도망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거의 돼 있다고 보면 되니까 실전에 바로 붙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변화를 구해가고 있네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쉽게 처리를 하고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한 수에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이쪽도 지금 그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끊는 수도 듣고 있기 때문에 뭐 밀어간다든지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이거는 흙집이 아까 한 75집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만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만 40집이 넘거든요. 40집, 60. 이 괴롭히는 게 없어도 지금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이쪽 부근도 또 남아있고요. 네, 여기 남아있고. 흐름이 한때는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 변화가 끝나니까 또 이상하게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일단 붙이면서 이곳은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치받는 수가 지금 잘 안 된다는 거네요. 여기는 바로 넘어버려서 네. 여기를 치받아 버리거든요. 일단 단수를 칠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이쪽을 단수로 쳐버리면 네. 양쪽 단수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찝어서 메워버려도 이을 때 메워버려도 한 수 빠릅니다. 커제 선수도 여기를 아낄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쪽 넘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거의 여기를 네. 수중에 넣을 수 있었던 곳인데요. 붙이는 수를 저도 못 봤는데요. 붙이는 수 외에는 여기가 차단만 되어 있다고 보고 그냥 두면 되는데 붙이는 수 넘어가는 수가 되면은 이건 또 백이 또 이상합니다. 서로 확실한 거는 백이 먼저 차단을 해두고 있고 백이 먼저 오는 그림이었으면은 흙이 여기서 상당한 실패를 했기 네. 때문에 정말 이기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 정도까지의 느낌이었는데 이어서 여기를 붙여서 만약 이게 넘어가는 그림이면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약간의 그 경솔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되는 곳이겠거니.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이해는 되네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네요. 집은 이쪽이 더 크지만 네. 흙이 이게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이 여기 이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맛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중앙의 두터움 차이가 네. 좀 다르겠네요. 이해는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집으로는 이렇게 이쪽을 살려올 수 있지만 훨씬 두터워지니까 여기를 이어서 받아주면 그때 두겠다는 뜻이었는데 넘어간 것은 아주 잘 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도 맛보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쪽이 크지 않나요? 여기를 두고 좌변 쪽이 네. 주인이 바뀌는 곳인데. 이제는 또 경계선이 달라져서 흙집 거의 70집 정도, 여기가 깨져도 넘어가게 되면 70집 정도. 여기가 지금 승부가 될것 같고요. 이 양쪽을 이세 군데가 다 살면 당연히 흙은 집이 훨씬 많습니다. 백은 이세 군데를 최대한 괴롭혀 올게 분명하고요. 만약에 저돌만 잡힌다 하더라도 백집이 또 많이 커지겠는데요. 여기만 잡혀도 한 60집 나거든요. 이렇게 돌아간 집이 뭐 70에 75. 흙은 집이 늘어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잡히면은 흙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버텨서 살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쪽을 버리더라도 패를 만들어서 좌상을 연타한다거나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것 네. 같습니다. 아, 거길 나갔어요. 상상도 못한 곳을 나갔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같이 뚫리는 형태라면 생각이 잘안 나는 곳이긴 한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를 지금 백이 두면 뭐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앙 전체를 뭔가 차단하는 노림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흙이 이렇게 밀어져서 뭔가 사는 동안에 덩치를 키워서 이쪽 또는 바깥 이돌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뭔가 탈출구를 약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나간 수는요. 한번 진행시켜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고 나가고 지금은 뭐 이돌이 약해져도 크게 상관이 네. 없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흙이 뭐귀 쪽을 달려서 안정을 시킬 때 여기를 있는 수도 강력해지고 이쪽을 뭔가 괴롭힐 때도 네. 여기가 흙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몇 발짝 못 나간다는 이야기죠. 나가도 어차피 다시 여기도 이쪽에서 차단을 할 약하고요. 수도 있고 그래서 나갔네요. 오늘 방송 재밌습니다. 우선 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커제 선수가 그 주도권을 잘 의외로 계속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잠깐 주도권이 왔나 네. 싶었는데 이쪽에서 네, 이쪽에서 그리고 이 부분의 수상전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희도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결과는 지금 흙이 뭐 좋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이 넓은 곳을 잘 견뎌내야 되는 국면입니다. 네, 사실 여기 역시. 붙이는 수가 일감이긴 했어요. 여기를 나왔을 때 이쪽을 먼저 두는 게 아니라 네. 붙여서 이제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딱이 떠오르는 네. 맥점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쭉 밀려주기는 싫다. 네. 밀어주기는 싫다. 그리고 백은 이렇게 막았고요. 다시. 늘더라도, 아, 젖혀갔습니까? 네. 계속해서 끊어가기에는 이렇게 끊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네. 이제 흙이 기분 좋게 버릴 바꿔치기를 수가 할까요? 있죠. 이렇게 네. 두고 이쪽을 취해서요. 뭐귀 단수를 내치고 네. 따로 살게 되면 여기 흙이 백이 잡은 것보다는 이쪽 깨진 게 큽니다. 지금 붙인 수도 아주 좋은 맥점이고 네. 그래서 백도 끊지 못하고 바로 늘었습니다. 역시 또 바꿔치기 그림이 나오겠네요. 귀사리와 이쪽에 바꿔치기. 하나 호구를
만약에 치고요. 밀어서 물어봤을 때가 늘었을 때 사활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손을 뺐을 때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흑이한 수를 투자해서 살아두어도 여기 맛이 나쁩니다. 또는 뭐 이런 수로 뭐 바로 이렇게나 이렇게 끊어가서 이쪽 맛을 네. 노리면서 변화를 구할 수가 있는데 늘었을 때는 손 빼면 입구 작아서 이게 위험한가요? 위험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봤더라도 여기 처리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우선은 집으로는 손해본 게 없는데 문제는 이쪽입니다. 이 돌들이 되게 아마 공격을 취해 올 텐데 이 돌과 이돌잘 수습을 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먼저 밀어갔네요. 비슷할까요? 아, 이게 낫네요.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호구가 아니라 늘어서 둡니다. 네, 늘고 집으로 훨씬 이득이죠. 일선 젖히는 수까지 두면 네. 선수까지 뽑겠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받아도 이것은 안 받아도 살아 있습니다. 흑백이 받아두어도 여길로도 그냥 쉽게 살아 있기 때문에 먼저 미는 수가 좋네요. 그리고 백이 이제 반발을 하려면 여기서 귀를 끊어야 되는데요. 늘고요. 제가 팔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 뭐, 네, 될까요? 맞고 흑이 넘을 때 이제 이렇게 두면 당장 이두점은 잡히는데 네. 이거는 뭔가 걸려도 걸리겠죠? 이렇게 두고 가장 쉽게 어떻게 둬야 될까요? 뭐 이두점 잡는 거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고요. 이렇게 될까요? 끊으면 네, 뭐 단수를 칠것 같아요. 아, 근데 백이 이렇게 두기는 자체로도 어려운 게 양쪽을 젖히는 순간 흙이 수도 늘어버립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를 젖히고요. 네. 이쪽도 젖힙니다. 막아야 된다면 여기가 두 수가 아니라 이제 흙이 수개 수가 세 수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뭐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이 나올 것 네. 같아요. 좌상귀의 처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백이 저는 나오는 수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수에 대해서 바로 응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좌상귀 쪽으로 먼저 긴밀하게 맥점으로 찔러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한 번만 다시 끊고 네. 막았을 때요. 흙은 여기 젖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왠지 끊으면 안될것 네, 같다는 느낌이 좀 끊으면 드네요. 여기를 단수 치고, 네. 그냥 여기 젖혀도 걸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단수 치거나 젖혀도. 이쪽과 이쪽.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선수만 잡고 귀를 안정시킬 수 있으면 그것은 백이 여기 나간 것을 완벽하게 추궁한 셈이거든요. 네. 아, 지금 일본 기원의 공개 예설장인가요? 조치웅 구단의 해설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야마유타 구단의 대국을 해설하고 있고요. 우메자와 유카리. 그렇죠.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 나온 수에 대해서
귀에서 먼저 기민하게 변화를 구한 것이 아주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끊어볼까요, 한번? 네. 백이 응수하기가 여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지 네. 않습니까? 뭐 단수치고 덧칠순수가 선수고 이렇게 두는 순간 아까 이제 네 비슷하겠네요. 환원이 되는 거고요. 뭐 받기가 사실 여기 넣는 수가 이제 가장 무난한 수인데 네. 흙이 사는 것은 네 어렵지 않게 살것 같아요. 뭐 그냥 늘거나 호구 쳐서 이렇게 젖혀서 사는 것도 네. 가능하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거제. 중앙을 먼저 미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겠네요. 네, 거제 구단도 지금 신재서 선수의 이 반발, 좌상귀에서의 반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약간 예상치 못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신재 선수의 좌상귀에서의 기민한 반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좌상귀 그리고 우변의 전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중앙 쪽도 아직 좀 마무리가 덜 됐다고 볼수 네, 있을까요? 이 부분은. 중앙은 이제 여기가 백이 벽이 생기는 순간 이제 그냥 여기까지 이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단을 하더라도 끊고서 이제 건너붙여서 나오게 되면 여기가 벽이면은 흙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백이 나갈 때는 이렇게 나와주기를 기대한 거고요. 네. 벽을 만들겠다는. 근데 지금 흙이 기가 막히게 이제 변신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우선은 벽이 아니고 오히려 좀 되게 좀 부담이 있는 맛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집으로 귀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 바꿔치기로는 백이 집으로 득을 본 것이 없고 네. 네, 백이 당하면 끝내려고 수가 둘까요? 어렵네요. 네, 어. 지 받았어요. 보시죠. 뭐 맞고요. 끊을 수밖에 없겠죠. 끊을 수 외에 다른 수는 없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끼우고 단수 친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단수 쳐버리면 이것은 되게 역시나 이길 네 수가 되게 없고요. 파탄입니다. 끊으면 흙은 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디 다른 곳을 둘 수는 없거든요. 여기를 단수 치면 단수를 쳐서 네. 이을 수도 없고 따내면 두 점을 따내서 수상전이 흙이 유리합니다. 여기를 따내야 하고 찝으면 이으면 여기 둬서 부분적으로는 수가 안 나죠. 흙은 네 수, 백은 세 수. 혹시 초읽기인가요? 아, 초읽기 뭔가 초읽기인 것 같네요. 약간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되게 흙 입장에서 좀 고마운 교환이에요. 네, 수가 이제 없다면. 깔끔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손놀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제 구단이 제가 농심배 때도 느낀 게 초읽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초읽기 때 약간 어쩔 줄을, 불안불안. 네, 몰라해요. 귀가 정말 크게 났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쪽에 뭔가 승부를 네. 걸어가야 되는 장면이 됐고요. 이 부분도 약간 불안하고요. 흙이, 뭐 여기도 사실 뭔가 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을까 없을까 불안했는데 치받아주는 바람에 깔끔해져서 네. 이제 불안 덜었고요. 이곳만
이곳만 그냥 잡히거나 뭔가 많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집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능수에 여기 나간 수에 대해서 흑이 아주 대응을 잘했어요. 중앙부터 전단을 구하기엔 너무 좀 악수일까요? 이쪽을요. 네. 이쪽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승부로 간다면. 여기를 다 해주는 게 고마운 이유가 예를 들어서 막고 나서 뭔가 흙이 손을 뺐을 때 이쪽에 듣는 것이 많았다면 손을 뺐을 때 뭔가 좀 확실치 않은 부분이 네. 있는데 지금은 손을 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막을 수 있느냐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흙이 뭐 반발을 해서 먼저 치받고 끊는 수 등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다 교환 자체가 초읽기에 물려서 두고는 있지만 다 아주 고마운 교환들이에요. 색감도 약간씩 없어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색감도 맛도 아주 고마운 교환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았습니까? 이제 막았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요. 귀는 살았고요. 손배도 살아 있고요. 흙의 과제는 양쪽을 모두 살리면 흙승입니다. 네. 지금 대략 계산을 해봐도 여기가 아주 깔끔해졌고 흙집이 75집 정도까지 나거든요. 백은 이곳과 이곳이 아무것도 없다면 55집. 55집 더하기 두터움인데 가장 좋은 것은 뭔가 여기를 연결하고 산다든지 연결하고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를 지켜버리고 네, 버틴다든지요. 버틴다든지 지금은 흙이 먼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려내야겠습니다. 뭐 말은 쉽죠. 잘 살려낸다는 게. 네. 여기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곳을 둔다든지 아니면 꽉 막아버리는 것도 일책일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걸좀 네. 바라는 건가요? 받아서 이어주는 순간 이쪽은 네. 깔끔해졌고 네, 여기가 이제 한 수로 살수 있느냐인데 이것도 한 수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두어도 이쪽으로 오면은 자체로는 사는 그림이 안 나오고 뭔가 폐 모양 만약에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완생의 형태를 갖춘다면 이것은 흑승의 그림이거든요. 오, 실제로 밀었습니다. 밀고 여기를 둘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여기를 막아버리는 아, 거예요. 어차피 이쪽 자리가 크다는 네, 뜻일까요? 이렇게 두면 그냥 이쪽을 2점을 따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연결을 하고 여기만 수가 없으면 중앙 손해는 봤지만 전체를 살리는 순간 집은 많거든요. 이걸 두겠다는 것일지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다 챙겨서 받아두고 이쪽 사활을 뭔가를 받는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요. 네, 치중을 치중 와야 받겠네요.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물어봐요. 아, 일단 막으면 막으면 형태가 사는 네, 사는 형태이고요. 형태죠. 백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갑니다. 막아야 되죠. 찌르고 막는 수가 선수예요. 네. 이어야 되죠. 여기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쌈짓고 뭐고 지금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다 살았으니까 이거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 아니네요. 아, 첫 번째 이것도 그림으로 네, 이것도 갔네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2점을 주는 쪽으로 봤고요. 이것도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이 자리를 네, 차지했기 여기를 때문에, 선수로 했고 네. 양쪽이 이어져서 산다면 집은 확실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아까 걔가 해서는.
안 쓰셨나요?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이어지는 순간 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쪽에 뭐가 없다. 끼우면 폐는 나는데 폐감은 지금 배과 폐를 해서는 안 되는 바둑이네요. 선수 모두 출기에 들어갔고 각자 4회씩 남았다고 합니다. 코대 선수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아까 잊고 살았으면은 뭔가 양쪽 다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흙의 약간의 불안 요소는 이석점도 들어가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그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10집 이상 네. 불어나거든요. 선수를 누가 잡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커요. 네. 여기가 엄청나게 크고 흙이 선수를 잡을 수 있다면 흙이 괜찮아 보이고요. 두고 싶은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를 두어서 그냥 삶을 확실하게 확보해 두는 것도 크고요. 여기를 두는 것도 엄청나게 크기는 한데 지키는 것도 이렇게 지켜야 되나요? 엄청나게 크긴 한데 네. 백이 전체 사활을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뭐 여기를 찌르고 들어온다든지 해서 사활이 전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역시 네, 2선으로 여기 갔나요? 먼저 지켰고요. 여기도 정말 크네요. 네, 여기를 잠깐 쉽게 치받고 네. 흙이 한 가지 이어 살고요. 하나 끊어두는 데까지는 백이 교환할 수 있겠고요. 네, 그쪽으로 받는 걸로 하죠. 그리고 여기를 잡는 것까지 진행시켜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치고, 네, 따내는 것까지. 흙집은 역시 한 75집 정도 하고요. 여기를 살려올 수 있으면 흙이 좋습니다. 네, 여기가 또 네, 잡히면 잡히면은 이건 더 어렵고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이 선수거든요. 찝는 수 선수고 뭐 밀어간다든지 하면은 잡힐 돌은 아니겠죠. 여기가 따내는 수가 선수여도 네, 네, 이쪽 양쪽으로, 부분도 네. 되나고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해준 게 고마운 게 머리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살려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응수타진을 갔네요. 부분적으로는 아, 또 급속 그렇네요. 자리인데요. 이게 흙이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으면 치받더라도 이제 흙이 이으면 치받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백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살 때. 이런 것도 상변도 젖혀 선수를 있는 할 것, 수 있고요. 집으로도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흙은 치받고, 뭐, 젖혀버릴 수도 있겠어요. 네. 아니면, 이어도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어도 나을 것 같아요. 약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교환들도 다 대학 수인데요. 아까 이 교환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 이쪽 네, 부분이 여기도 선수인데요. 선수였는데 조익기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젖혀서 이렇게 둔다면 지금 둘수 어떻게 있는 될까요? 수가 여기를 끊어잡는 것은 백도 선수를 끊어잡아서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끊겠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3, 3자리에 이으면 살아는 있거든요. 백이 한점 끊어잡는 게 선수이긴 한데 네. 흑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이제 흑이 그래도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게 여기를 이제 늘어서 백을 후수로 살게 하고 이석점을 살려나올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는 좀 손해인데 중앙 쪽 변화를 볼 때는 또 득이고요. 이렇게 두겠다는 것일지 어떨까요? 그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아예 이쪽을 다 버틸 순 없을까요? 끊어도 손해가 네, 될까요? 있는 것은 저기를 끊어서 네. 석점을 잡더라도 조임당하니까요. 네, 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백이 당장 사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끊어잡고 흙이 막으면 이제 흙은 살아 있고요. 저곳은 이제 젖혀 있는 것은 백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큰 곳이 역시 이곳과 중앙이거든요. 이제 백이 선택을 어느 쪽을 하느냐인데. 여기가 한 13집 정도. 오히려 중앙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잡는 게 열. 한 13, 14집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를 잡는 자체로도 6집에 7, 8, 9, 10, 그리고 더 불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도 중앙을 오는 게더 어렵네요. 이쪽 부분은 교환을 해두는 게 득은 없을까요? 백이요? 네. 백은 언제든지 해두는 게 낫죠. 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이쪽만 뭐 관계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야 흑이 잡았을 때 단수까지 선수를 줄 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득입니다. 따낼 때도 잘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따낼 때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네요.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으로 붙였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만약 붙여왔을 때 다르게 받는 것은 이쪽 궁도가 안 나는데 네. 이렇게 먼저 집어서 받으면 됩니다. 아, 그럼 호구 쳐서 받으면 문제 없고요. 중앙 부근에 백이 먼저 둔다면 어떻게 둘까요? 여기가 우선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를 따내서 뭐 굴복을 시킬 수가 네. 있으면 이렇게까지 와서 이때 중앙 쪽이 좀 변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잡는 것도 크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백이 또 넓혔을 때 여기가 많이 커져 버리면은 또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흑이 이쪽을 잡고 따내는 것은 백의 권리. 이쪽까지 왔을 때. 약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집이 나도 여기가 워낙 크고 지금 또 흑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뜻하지 아직 않은 좀 변화가 아 나왔는데요. 그래요? 여기를 밀었습니까? 네. 여기인가요? 네.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 여기를 따내면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둔다는 네. 얘기네요. 이게 여기가 선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지구단이 뒀는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이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사활이. 조금 형태가 웅크러들긴 네, 하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여기를 둬도 이쪽으로 궁도를 넓히면 되고 무엇보다 이쪽이 백이 따내는 것을 두지 않고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나중에 먹여치고 굴복을 시킨다면 여기만 한 5집 정도 차이가 네. 나거든요. 여기까지 바로 막았는데요. 네. 손익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100집이 한 5집 가까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원래는 흑이 밀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네. 2집 정도 백이 득받고 그럼 지금으로서 한 3집 정도 흑이 득받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곳이었다면 여기가 또 흙집이 크게 나는 곳이었기 네. 때문에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원래 6집은 착실하게 났기 때문에 흙이 손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여기부터의 중앙 부근에 먼저 둘순 없을까요? 딱히 득이 없을까요? 여기는 이제 집을 이렇게 두고 이제 찍는 것과 단수까지 선수고요. 네. 두고 다 살려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개가로 가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고 한칸 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생각지 못한 수가 나왔을 때가 문제죠. 뭐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변수가 등장했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먹여치고요. 가만히 이었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흙이 집이 더 많아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세고 있었기 네. 때문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으로 계산을 했고 흙집이 한 6집 정도로 보는 걸로 봤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 계산보다는 백이 여기 두집 늘었지만 흙집은 비슷하고 저쪽에 백집의 네, 차이가 좀 백집이 많이 많은데요. 줄었잖아요. 여기가
한 다섯 집은 차이가, 못해도 다섯 집은 차이가 나니까, 네. 흙집은 역시 이렇게 두면 여섯 집 정도는 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계산했던 것보다 흙이 더 나아요. 이게 낫습니까? 나중에는 빅을 내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빅이잖아요. 네. 있기는 한데, 후수 빅인 데에다가 흙이 먼저 따내고, 여기 돌이 오기, 아, 선수 빅이긴 하지만, 여기 돌이 오니까 괜찮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두면 이쪽을 찌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집어 들어오면은 아, 어차피 있는 것은 치중 들어오니까 어차피 네. 여기를 둬야 되네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흙집도 조금 줄어들어서 이쪽은 뭐 따낸 것과 비교해서는 뭐 서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따낸 기회는 아직 없고요. 네. 좌상계를 이제 젖혀 입고 있습니다. 이외 중앙에 올지 또 네. 이쪽을 둘지도 고민을 해야겠고요. 신진수 선수가 일단 이곳에서 또 처리가 좋았고 계속해서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많이 역전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흙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뭐 백이 넓히고 넓혀도 흙이 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저쪽에서 여덟 집 났고요. 여기도 이제 백집을 줄였고. 뭔가 중앙에 알수 없는 불확실성만 제외하면은 그냥 반상회의 집으로는 흙이 좋습니다. 여기를 잡았네요. 이렇게 교환을 시킨 건가요? 아, 이렇게, 네, 여기까지 교환을 해두는 게 좋네요. 백도 이렇게 교환하는 수법이 좋네요. 네. 이수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교환하면 이제 흙집은 다 줄었고 중앙을 이제 살려 나와야 될 텐데요. 이때 백도 안에서 살기에는 조금 싫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야 뭔가 될까요? 어딘가를 좀 활용을 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만 무사히 살려 나올 수 있으면 좀 조금이라도 괜찮은 계가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쪽은 약간 줄긴 네, 했지만요. 베개 처리 이렇게 두는 게 좋아서 제 생각보다는 줄었는데
미세하네. 아, 여기 붙이고 나왔습니까? 네. 지금 재개가는 그냥 이렇게 두고 만약에 여기를 살리고 나와서 여기가 100이 그렇게 집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 반면 9집, 8, 9집 이 정도예요. 미세하긴 미세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붙이고 나왔어요. 만약 아, 이쪽은 어차피 놓고 흙은 우선 이돌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여기를 선수로 강요를 하고 이쪽을 살아서 조금이나마 괜찮은 계가로 봤는데, 일단 어떻게 응수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치받고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것은 또 바로 끊기기 네, 때문에 늘었습니다. 놓쳐 받았고요. 이쪽은 좀 걸리진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여기가 나중에 돌이 여기 오고 여기 오는 순간 있는 게 아니라 패로 수를 늘려서 네. 조에 붙이는 맛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안 뒀나요? 찔러 이제 찌르려고 손이 그쪽이 이쪽 부분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네. 여기에서 많이 조여 붙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 불안할 것 같고요. 이 수로 조금 다른 수를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리일 것 같아서 이 붙이는 반격이 날카롭네요.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이게 단수 치고 저 치더라도 네. 선수인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단수 치고 이쪽 패를 뭔가 굴복시켰을 때도 골치 아프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가 집이 꽤 줄었어요. 제 생각보다는 흙집이 두집 줄고 백집이 한집 늘었습니다. 뭔가 이거 좀 여기 붙인 수를 당해가지고 네. 일단 살지 않고 붙이는 수가 좋은 반격이네요. 네. 단수를 칠때 우선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쪽을 살려야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막아서 살린다든지. 근데 이쪽이 좀 아파요. 여기 패를 굴복되면, 네, 젖히는 데까지가 거의 선수고, 자체로 지금 정리가 잘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젖혀도 끼어 있거나 한다면 한수 늘어진 패가 아, 이렇게 되면 되긴 되는군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근데 3, 4, 5, 7, 이미 흙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세 집 정도 늘었고, 백이 한 집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가면 미세하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가 참 흙이 따내니까 이쪽 백감은 좋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겠고요. 네.
이건 조금 쉽게 처리되면은 약간 모자라거든요. 여기가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본다면 네. 흑집이 세 집이 줄었고 백집은 여기 한 집, 네. 그냥 이렇게 읽은 걸로 계산했던 것보다도 한 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뭐 여기 따내고 따내고 그냥 네, 잡는 자리가 따낼 좀수 있는 많네요. 자리만 두더라도 덤에 조금 걸렸네요. 붙이면서 순식간에 역전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가 원래부터 있는 수라면 오히려 늘지 않고 그냥 여기를 살려 나왔더라면 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이쪽 부근은 또안 당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마 신진서 선수도 붙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막아서. 그리고서 중간만 거의 공백화시킬 수 있으면 조금 남는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긴 했는데, 네. 붙인 수가 아주 날카로워서 지금 여기만 집 차이가 한네 집이 났거든요. 약간 계속 좀 모자라거든요. 지금은 흙이 여기 다섯 집 난다고 보면 72, 73 정도는 나는데 32, 13, 37, 39, 40, 45, 46, 47. 67. 67에 100도 차례이기 네.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덤이 여기를 따내거나 뭐 이쪽을 둔다거나 해도 지금은 덤에 걸린 것 같네요. 지금 이게 왜 여기를 계속 안 두고 있냐면요. 이 패라도 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반집이 있습니다. 여길 따내고 여기 이제 반집이 네. 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뒤로 물러나서 받게 되면 그 반집을 스스로 메운 거기 네. 때문에 지금 패를 계속 버티고 있는데 여기는 결국은 이제 거의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인 것 같고요.
하변부터 이 좌변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전부 다잘 견뎌주고 잘 네. 싸워줬는데 마지막에 후반부가 조금 여기 좌상에도 또잘 처리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되게 두터움. 제가 여기는 일단 잘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는 거였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았다는 네. 얘기고. 여기서는 뭐 손해본 건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쪽이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쪽 는수로 그냥 잡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 아, 버팁니까? 지금 여기 따냈을 때 이제 받아달라는 네. 뜻이었고요. 여기를 뭐 받아주면 뭐 부분적으로도 선수로 따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한점 끊어잡을 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버텼습니다. 자, 일단 끊어간다면 어떨까요? 여기를 찔렀을 때 일단 다 살린다면? 이제 맞고 여길 두면 이제 패의 형태는 되거든요. 시중을 가고 네.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를 찔렀을 때요. 가만히 여기를 뒀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어주면은 그때 살리면은 이제 사는 구도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를 어디를 둬도 찔림 당하는 순간 못 삽니다. 그러면 이쪽을 끊을 때 여기를 바로 단수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 패를 버텨야 되는데, 그리고 자체 백감은 흙이 몇 개가 있고요. 근데 이쪽 조여 붙이는 백감, 저쪽의 백감. 우선 근데 흙은 지금처럼 변화를 구해 가야 돼요. 네. 그냥 평보만 끝내기로는 약간 졌습니다. 약간 모자랍니다. 끊어서 패라도 난다면 조금 변화가 뭔가 일어날 변화가 텐데요. 있겠죠. 아, 그냥 집으로 갑니까? 이쪽을 단수를 치고 나중에 네. 잡으면 이쪽까지 좀 신경이 쓰였나 그쪽이 봅니다. 싫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흙은 찔러 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찔러서 다 이거는. 네. 여기 마지막 따내는 게 베개 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끝내기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은 바로 지금 신진 선수가 돌을 거둔 것으로 보이죠. 끝내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네, 더 이상 변화할 곳이 없다고 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덤에 걸렸고요. 좀 아쉽네요. 파란만장한 한 판이었고 네. 계속해서 변화를 통해서 뭐 나쁜 적도 있었지만 또 기회를 잡은 적도 있었는데 특히 이쪽 부분에서 좀 어땠을지를 네. 복기를 좀 오래 나눠봤으면 네, 하는데요. 이쪽이 가장 큰 승부처였고 마지막에 이쪽 이 살리는 중앙 살리는 과정에서도 좀 더 독하게 최대한 이득을 보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전에는 뭔가 이 정도 살아도 나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백의 두터움이 끝내기에서 말을 했거든요. 3시간 대국의 박정환 신진서의 대결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네, 또 반대쪽 조에서는 야마시타 선수가 이겼다고 재미 소식이 또 들렸는데요. 야마시타 구단과 이야마유타 구단 그리고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커제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 불계승으로 4강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본인도 좀 아쉽겠지만 잘 추스려서 또 출람배 등등 중요한 시합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좋은 네, 활약 기대를 해봅니다. 거제 구단은 오늘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좀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다시 집중력을 찾아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코제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박정환 선수와 만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복귀는 했는데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참고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저희도 잠깐 또 핸드폰을 또 보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 절의의 참고도를 네. 또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바둑은 정말 파란만장한 한 판이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초반부터 정말 두 기사의 지략 싸움, 평온한 수들 가운데서도 감춰져 있는 지략을 보는 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바둑의 백미는 역시 서로 손을 빼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 사활 싸움부터 번진 이 하변, 하중앙의 변화는 정말 이바둑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는데 이쪽 부근에서 뭔가 흑이 이 수상전 또는 변화에서 좋은 변화가 없었을까? 네. 여기서 이제 두 점을 희생하면서 변화가 돼서는 조금 나빠졌어요. 그런데 백도 이제 여기를 넘겨주고 이쪽 악수를 다 두어주고 뭐 이런 나가는 수에 또 흑이 잘 처리를 해서는 저는 역전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여기를 당하는 부분이 많았네요. 또 나중에도 이렇게 늘 때 붙여서 반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의 두터움이 발휘가 되면서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네. 그렇다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두 점을 빵따내 주고 따로 사는 것과 아니면 다 버틴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것과 어땠을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늘었을 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붙여서 반발을 통해서 다 조여 붙이면서 살아서는 덤에 걸리는 국면 여기도 이제 제가 간과했던 맥점이 있었고요. 이 붙이는 수가 커제 선수의 마지막 좀 승차기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이 수가 두어져서는 흑이 이기는 길, 네. 그림은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바둑은 이쪽이 역시 가장 큰 승부처였는데 여기서 좀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는 게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붙여서 둔 걸로 뭐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 이쪽에서는 분명히 승부가 됐다고 봤는데 네. 다시 두 점을 잡히면서 조금 불리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두 선수가 정말 3시간 바둑답게 충실한 내용, 그리고 많은 변화, 그리고 변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이제 재미가 있었고 아주 뭐 좋은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실한 내용이었고 커제 구단이 승리해서 내일 이제 박정환 구단과 대결을 펼치는데 역시 어떻게 또 예상하시나요? 뭐두 선수의 대국은 항상 뭐 예측을 뭐 5대5라고 봐야죠. 그리고 네. 당일의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3시간 바둑인 만큼 두 선수가 뭐 전심전력 다해서 좋은 바둑, 좋은 기보를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4강전은 바로 내일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